예, 해양심 층수라는 물 자체는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로서 우리 몸에 좋다고 볼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1호 공장으로 설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640억이라는 그런 투자를 해서 설립된 공장이다 보니까 또 역사도 깊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바닷속에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1000m 이상 내려가 있는 곳에서 심층수를 저희들이 원수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 이제 들어갔다는 그 관! 아니, 여기서부터 나가요. 야,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나가서 여기가 육지, 여기까지 이제 물을 끌어오는 거지. 이게 치수장에서 치수장 저 아래에 있는 치수장에 올라오는 상황을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치수 관로가 여기서 거리로 직선거리로 18.1km 나가고 깊이는 1032m에서 해양심층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리는데,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기압에 의해서 올라오거든요, 물이. 그런 펌프를 통해서 이제 저희 회사 원수 탱크로 이제 일단 한 과정인데, 현재는 A 탱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아까 거기서 펌프를 올리면 이 원수 탱크로 물이 담깁니다. 이게 이제 10톤 정도 되는 물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상시 운영하고 있는 7.5톤 정도의 높이로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RO 시스템에 의해서 더 밑에 이게 1차 RO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1차 RO 통과한 물이 저쪽에 1차 RO 탱크에 담겨서 다시 2차 RO로 통과합니다, 물이. 그러면 완전히 순수한 대미수로 저희들이 칼륨수를 얻을 수 있고, 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저쪽 반쪽에 탱크 3개가 있는데, 제일 저쪽 반쪽에 칼륨수 탱크, 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칼륨수 탱크를 일단 저장을 하고, 어떤 게 여기에 나온 미네랄을 농축하는 과정이죠. 농축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네랄과 칼슘 모든 부분을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저기 하나와 두 개가 제품 A탱크, B탱크 있는데, 여기에서 각 경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미네랄을 믹서를 하는 거죠. 믹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되고, 여기서 이 공장을 넣으면 부품이 굉장히 네, 여기는 이제 공병이 투입되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공병을 투입하기 위한 디팔레타이저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공병을 자동으로 그 라인 안쪽으로 투입해주는 공정입니다. 컨베이어를 타고 공병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에어블로우를 이용해서 공병이 이동하게 됩니다. 에어컨베이어를 이용해서 공정을 수증기에 집어넣고, 수증기에서 공정을 UV로 1차 살균하고 2차로 세척수로 세척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척이 완료되면은 공정에 수처리 이동해서 만들어진 제품수를 충진을 하는 곳입니다. 충진이 완료가 되면 방마개를 밀봉하여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공병에 제품수를 충진을 한 후에 이제 라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 제품에 묻어 있는 그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블로워로 수분을 제거해 주는 공정입니다. 수분을 제거한 후에 제품의 병마개의 불량 상태나 아니면은
제품 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캡 인스펙터에서 분리가 되고 유통기한을 날인한 후에 이렇게 검병을 거쳐서 제품을 걸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납병의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이 공정에서는 수축 필름을 씌워서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수축 필름이 딱 붙게끔 만들어서 이제 팩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손잡이 라벨에 테이프를 부착하여서 팩에다가 씌우는 공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패키징과 손잡이를 부착한 후에 이제 모든 공정이 끝난 후에 제품의 용량이 미달됐을 경우 걷어내는 공정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패키징이 끝난 제품을 적재 규격에 맞게 적재하여 내부로 감싸 출하하게 되는 곳입니다. 양심 충실한 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수출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곳이 중국, 그다음에 또 그다음 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지금 그 아랍 쪽에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좋은 물로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해양 심층수로 화장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비누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소재지 제품을 이미 개발은 다 해놨고 또 저희들이 심층수를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들고 나면은 부산물로서 굉장히 고급 소금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소금을 해외 수출용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